조사를 네. 재시도한다고 하는데 검찰이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뭐 그 예상대로 그냥 또 오늘도 거부할 가능성이 많죠. 일단 월요일 날 한번 갔었죠. 네. 월요일 날 갔었는데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뭐 서면으로 뭐 조사 응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검찰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네. 이거는 정치 보복, 무리한 수사, 챙피 주기.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 수사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부터 비서실 이름으로 나왔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다음 수술은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예. 근데 불출석만 하려고 보니까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래서 변호인 나가겠다고 했다가 그것도 안 됐죠. 아. 그리고 지금도 좀 스탠스는 묘해요. 지금 계속 거부는 할 텐데 새로운 혐의 관련이면은 얘기할 수 있어라는 얘기가 좀 이렇게 아, 나오죠. 그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패를 얼마나 그렇죠. 갖고 있는가 궁금한 그리고 거죠. 그래서 지금 괜히 섣불리 예를 들어서 조세에 응했다가 예. 오히려 더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그냥 프레임을 정치 보복으로 만들고 네. 이게 만약에 새로운 게 없으면 쭉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기소가 딱 되는 순간 수사기록 다 열람등사할 수 있잖아요. 어. 그럼 그때는 정말 검찰이 뭘 들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MB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재판엔 성실하게 응하겠다. 그거는 결국 지금 측근들이 한번 가면 이제 전화통화 안 되니까 예.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깜깜이 상황이라 좀 부득이하게 이런 전략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못 보죠. 예, 그 나중에 네, 그렇죠. 기소 단계에서. 네. 예. 그러면은 검찰이 그 모든 패를 다 사건 기록에 넣을까요? 아니, 그 기록에 일단은 조사했던 내용들이나 진술 조서 같은 건 전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 예. 쉽게 말해서 전화 통화 안 되는 측근들이 도대체 뭐라 그랬나. 이거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거 확인하기 전에 섣불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다 부인하고 나중에 예. 그걸 보고 대응 전략을 짜자. 이렇게 아마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아, 일반적인 피의자가 아, 나 저기 뭐야 검찰 수사는 나에 대한 보복이기 때문에 나 응할 수 없다. 이래도 됩니까? 그 자기 마음이죠.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가 말투가, 아니라. 말투가.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근데 원래는 그런 불리하게 적용이 되죠. 왜냐하면 예. 기본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래도 본인의 입장이 좀 담아 있어야 되는데 예, 예, 예. 이게 사실 그게 안 담아. 그러니까 자백하는 사건이면 상관이 없는데 부인하는 사건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검찰이 야, 너 왼쪽으로 갔지 그랬을 때 네. 아닌데요? 나 이러이러해서 나 오른쪽으로 갔는데요? 예. 라고 이제 본인의 입장이 담겨 있어야 이제 법원에 갔을 때 재판사가 좀 보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법정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싶어 하는 게 모든 피의자들인 거죠. 예. 근데 뭐 거부를 했다. 예. 뭐 거부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 왜 묵비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헌법에 묵비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실제로 뭐 거부한다 해서 그걸 뭐 무슨 뭐 잘못했다 잘했다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뭐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뭐 거부를 하는 겁니다. 본인의 그런 계산이 딸려 있을 거예요. 예.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하는 건 아니죠. 사실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 예. 현실의 문제로 넘어왔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런 선택할 것 같아요. 그게 오. 옳다는 게 아니라 예, 예. 이명박 씨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죄를 받는 게 중요하고 예. 유죄가 다르더라도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끝까지 본인이 좀 버티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아마 이런 전략을 쓰는 걸 거예요. 그나저나 지난주 주의가 영장이 언제 발부되느냐 또는 영장이 언제 기각되느냐 이거 갖고 한번 내기를 걸진 않았지만은 한번 예측을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청산해야죠. 밥 사야 되겠네요. 유정렬 그러니까. 정부가. 네. 아, 이게 사정, 같은 사람이 사기를 했죠. 사정이 좀 다른 게 그 당시에는 예. 어떻든 신문은 열릴 걸 전제로 하고. 아, 그렇죠. 변호사는 나온다고 예. 했었으니까. 밥이 중요하죠. 뭐. 예. 아마 밥이야 뭐 사는 거 하면 어렵겠습니까? 예. 우리 결과가 중요해요. 그 구속 축하 떡도 돌리는 마당이네. 밥 한 끼야 뭐. 유정렬 전 판사님이 마치셨어요. 예.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예. 결과적으로 예. 그렇게 되긴 했죠. 예. 그래요. 제대로 절차가 밟아졌으면 아마 예. 언제나 이 예지 그 항상 맞추시고 예지력이 풍부하신 김태현 변호사님만 맞추셨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왜 이런 자주 띄워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두산. 아니 그 떡은 맛있긴 하더라고 떡 자체가. 호박떡. 예예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정렬 전 판사님 그 앞으로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자필 서면을 제출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검찰이 안 가도 되는 겁니까? 조사 안 해도 됩니까?
뭐 사실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기는 힘든 게요.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은 구속이라는 게 그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가 된 사건은 어느 정도 꽤 수사가 돼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예. 검찰에서 이건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예. 수사가 거의 완성된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특활비 관련은 아직 수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조사를 시도를 해야 되고 또 뭐냐면은 1차 구속 기한이 열흘인데 예. 그 안에 이제 기소를 못 하게 되면은 수사 그 구속 기간 연장 갱신 결정 아 연장 신청을 이제 법원에 하거든요. 최대 10일 더. 예, 또 예. 10일 더. 근데 그 경우에 안 가고 있다가 예. 조사 안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안 갔어요 하고 연장 신청하면 법원은 네. 당연히 안 받아주죠. 예, 그동안 검찰은 뭐 했냐가 되니까 예예. 계속 시도는 할 겁니다. 아, 계속 시도를. 예. 저번에 기억해 보시면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할 때도 네. 결국 5번 갔어요. 예. 결국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시도는 해야 일단 구속기간도 연장이 될 수 있고요. 10일이. 예. 예. 그리고 검찰이 아예 안 가는 모양새를 보이면 그냥 검찰이 별로 수사 의지가 없는데? 라는 또 그런 오해를 심어줄 수 있어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예. 일단 검찰에서는 그냥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설득해 보겠다. 아, 이게 이 그 풍경을 잘 몰라서 그런데 감옥에 안 갔다 온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거의 대부분 안 갔다 오셨죠. 예, 그렇죠. 검사가 이제 간단 말이에요. 서울 동부구치소로. 그 MB는 이제 안에 있고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님 조사도 받으시죠. 밖에서 이렇게. 검찰 검사가 얘기하고 안에서 못 봤습니다. 이렇게 대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네. 아니, 저도 사실이 방문 조사 케이스를 저는 다뤄본 적이 없어서 대부분 검찰로 가 출정하지 누가 방문 조사하는 사람은 예. 전직 대통령 재벌회장들도 그냥 다 검찰 가요. 예, 예, 전직들도 예. 두 사람만 이제 방문 조사를 일종 예우 차원에서 예우와 경호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아, 그렇죠. 예. 근데 갔을 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한테도 통보를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통해서도 그리고 동부구치소 통해서 얘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나 싫은데. 라고 하면 그걸 진짜 뭐 잡아낼 수 없다는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 그 감옥 앞에까지 네. 가가지고 구치소 가다 똑똑똑 이게 아니까 그 방, 그 716번이 있는 그 방에 가서 똑똑똑 열고 나오세요 이게 아니고 구치소에 가죠. 조사실에 예, 예, 예. 검사랑 가 있고 예, 그럼 이제 예. 교도관들이 가서 얘기하는 건데 네. 아, 저 피의자 저 이명박 전 대통령 안 하겠답니다라고 예. 하면 그거 가서 방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말해보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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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마 검찰 입장에서 보면 아, 백 변호사 아까 얘기 잘 하셨는데 안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 수사 안 할 건데 증거인멸 우려가 어디 있다고 왜 구속했어? 그냥 바로 기소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왜냐하면 예, 예, 예. 이 구속기소하는 게 20일 동안 신병을 예. 확보해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하는 아무리 이명박 전 대통령 안 한다라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제가 드린 그런 말씀 이명박 전 대통령 하면 그 생각할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자백한들 네. 형이 얼마나 줄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다 유죄 인증되면 제가 봤을 때는 20년 넘을 거예요. 한 25년 나올 거거든요. 누구는 45년 얘기하는 분도 있던데.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저 유기징역일 예. 때 최고형이 45년. 예. 아, 네. 뭐 병합하고 이러면. 근데 거기 만약 25년 가정하고 가정해요. 예. 거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했을 때 25년 나온다 치면 자백한다고 얼마 줄겠어요. 자백한다고 집행유예 이러겠어요. 이 건을. 예. 그건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생각하는 게 이게 다 진짜 정치 공작이면 당연히 자백 부인할 것이고 그게 아니고 큰일 났네. 나 다 들켰네. 예. 라고 해도 일관되게 부인 전략 수사 거부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재판은 거부 안 할 거예요. 예. 혹시 검찰이 완벽하게 입증을 못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아,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명박 전 두 개의 패를 방패를 지금 뭘 들고 있는 거냐면 첫째 다스 서류 없잖아 서류 없잖아 하나 예. 두 번째 이게 참 희한한 건데 모든 뇌물 사건도요 예. 정치 뇌물 사건도 결국 정치인한테 돈이 와요 예. 결국 네가 받았냐 안 받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직 돈을 만나서 직접 돈 주진 않잖아요 중간 예. 다리가 있다는 예.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중간 다리에서 끊어졌는지 그 다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연결됐는지 문제거든요. 예, 예. 다들 연결됐다고 보는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쨌든 둔 사람, 준 사람과 자기가 직접 만나서 돈을 받은 게 아니니까 예. 나한테 안 왔는데 중간에서 속된 말로 다 해먹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배달 사고가 났다. 이렇게. 그렇죠. 예. 배달 사고. 예. 그걸 하는 거죠. 예. 그 두 개 방패를 가지고 법원에서는 다퉈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나오면 좋고 아. 유죄 나오더라도 예.
결국은 자기가 전직 대통령인데 언젠간 어느 정권인지 풀어주지 않을까? 사면하고 이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아, 내가 돈 받았습니다 하는 순간 예. 자기는 모든 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끝까지 저렇게 이제 부인 전략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생각이 비슷해요. 예. 결국 이거는 뭐 제대로 다퉈봐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이거 내가 다 자백한다고 풀어줄 것 같지도 않고 일단 끝까지 부인하고 나는 억울한 정치 탄압의 희생양으로 끝까지 가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고 그리고 저번에 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 사면이 되잖아요. 그러면 언젠간 사면이 되겠지. 네. 그리고 나서도 계속 억울하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뭐 그런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실적으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지금 뭐 이미 구속돼서 지금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계속 부인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현재로서는 예. 형량에서는 이제 두 분 말씀 그 하셨고 저는 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예. 이게 지금 뇌물 같은 경우 이제 공무원 범죄잖아요. 예, 공무원이란 예, 예. 자격이 있어야만 저지를 수 있는 최고위 거라서 최고위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 과정에서 금품이 수수가 되면 보통 이제 그 액수를 몰수를 하는데 그 몰수나 추징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천만 원을 뇌물을 받았다면 천만 원을 이제 저 국가에서 시체말로 땡겨와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문제는 공무원 몰수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면은 뇌물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천만 원 뇌물을 받았는데 그걸 로또를 샀다. 그래서 이게 전부 1등이 당첨돼 버렸다. 그래서 뭐 몇십억 몇백억으로 이제 커질 거 아니에요. 예. 그 종잣돈이 된 게 뇌물이면 그것까지 다. 아 그래요? 무서운 법이 있어서 예. 사실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를 확정하기 위한 어떤 조사도 필요하지만 도대체 이 뇌물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였는지 이건 사실은 본인 아니면 잘 몰라요. 예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뇌물로 복권을 줬는데 이 복권으로 대박이 났다. 그 대박 난 돈까지 다 합해서 뇌물액이 된다. 허허. 뇌물액이 되는 건 아니고 몰수의 대상이 된다. 몰수 대상이 된다. 예. 이미 썼으면. 뭐 일단 현재 남아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추징 보전을 하는 거죠. 아 위해서. 그렇군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은 거의 추징 보전 다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일단 뭐 영장 이제 범죄사에 들어간 뇌물액수만 해도 110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거. 이분은 뭐 지금 대부분 다른 사람 명의로 갖고 계시는 게 많아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예, 예, 예. 본인 명의 재산은 일단 다 추징 보전 이제 처분을 해 놓을 거고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몰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 뇌물로.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쨌건 특가법이 적용되니까 뇌물액의 두 배, 다섯 배까지 또 벌금도 내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몰수 추징은 쉽게 말해서 본인 주머니로 들어간 사람 거를 뺏어오는 거고 벌금은 뇌물 인정된 액수의 두 배에서 다섯 배까지 무조건 병과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예. 이제 벌금은 이제 근데 안 내면 아시겠지만 그냥 1일 얼마로 환산해서 3년까지 최대로 더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최대한 찾아내는 것도 검찰이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 지금 문제는 이제 해외에서 워낙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만들었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쭉쭉 찾아가는 과정이 아마 상당히 검찰로서도 꼭 해야 되지만 또 쉽지는 않은 작업. 재산 환수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들었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취지는 뭐 잘 뭐 모르겠는데 예. 공교롭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노리고 만들어진 새로 신설된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기가 네. 그래요. 네. 검찰이 그 팀 만들면 잘할 수 있을까요? 아유 뭐 그건 또 확실하게 이제 그쪽의 전문가들이 징수 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 그렇군요.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공조를 해야죠. 이제 수사에 관한 과정에서 재산의 흐름을 찾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또 새로 범죄 혐의가 불거져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MB의 금고직이었던 이병모, 이영배, 예, 이 두 사람이 잇따라 법정에 서게 되는데 이분들도 사실 입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MB의 운명. 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재판 본인의 재판에서는 별 상관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재판은 본인의 이제 횡령 아마 이병무 18억 정도 얘기 나온 것 같던데. 예. 본인의 이제 횡령 일종의 본인의 이제 개인 비리 형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재판에서는 본인의 재판하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뭐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 판사가 묻지는 않을 거고. 예, 예. 결국 이제 이병무 이영배 씨는 본인의 재판보다는 이 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이제 저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많은 진술을 했을 거기 때문에 네. 증인 신문을 할 거거든요. 예, 예. 그때 중요하죠. 그때 이제 뭐라고 입으려는지. 다수는 이명박 정도 맞다. 나는 시킨 대로 다수는 내가 다 관리했다. 라는 예. 것들.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돈의 흐름들 얘기할 때 결국 마지막에 이명보 씨가 이제 뭐 마지막 역할을 했다는 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결국 예. 이명보 씨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드디스크에서 나왔던 그 외모들 예. 거기에 이제 김소남 전 의원부터 이발성 전 회장 그다음에 예. 저 뭐 대보그룹 또 누구죠? 저 ABC 상사 예. 이게 저 뉴욕제과 능인소남 걸고 다 이제 이병물과 관리하던가 하디딕스 나온 문건에 이제 적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증인 과정에서 중요한 거지 자기 재판은 사실 큰 중요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예. 뭐 본인이 횡령한 게 이제 본인의 주머니로 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예. 그러면 이제 또 법정에서 얘기가 조금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태블릿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재산 관리인들 아닙니까? 이명박 예. 전 대통령이. 예. 어떻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했는지는 예. 이제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안에 기소가 되겠죠. 그럼 예. 재판이 열리면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나와야 될 거예요. 지금 뭐 전부 부인이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어차피 이 사람들 진술 다 부인할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증인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중에 제일 핵심이 이병모, 이영배 그리고 김백준 총무계획가. 이 세 명이 법정에서 하는 증언들이 아마 그때 이제 제 예상으로는 엄청나게 충격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병모, 이영배 또 김백준 이분들은 MB가 시켰어요라고 할 때 아무래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래서 그렇죠. 김백준 그림이. 총무계획관 같은 경우도 방조범으로 기소가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김백준 총무계획관도 얼마나 많은 얘기를 검찰에 했는지 뭐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예. 검찰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나중에 유죄 입증 게 자신이 있어 하는 것들은 일단 지금 측근들이 전부 다 이제 뭐 물증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진술을 내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검찰 입장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재 뭐 정치 보복, 정치 탄압 이러는 게 좀 황당하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개인 비리가 많은데 왜 이걸 자꾸 정치 보복이라 그러나 예. 뭐 그런 상황이죠. 김백준 적경의 키맨이죠. 예예. 실질적으로 키맨이고 그 이분이 예. 제 죄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이 이야기는 남의 죄에 대해서도 아무런 변명 두둔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했고 그다음에 나와 붙어있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아마 검찰 수사에서 모든 것이 잘 밝혀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게 예.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그날 소환 조사 받는 그렇죠. 그날이에요. 그날 예. 이제 공교롭게도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명박 전 대통령 9시 반에 출두할 때 11시에 이제 김백준 기획관 첫 그렇죠. 재판이 있었어요. 그 예, 예. 겹친 거죠. 예, 예.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됐는데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검찰에 모든 걸 다 진술한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예, 그 예. 진술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말해봐. 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가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검찰이 확보하는 물증들이 많아요. 그 물증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오는 아이고,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오는 이 문건들을 가지고 김백준 기획관한테 들이대면 김백준 기획관 입장에서는 있는 거를 여기 써 있는 걸 보고 아니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해 주는 거죠. 아, 그거 예. 맞다, 맞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이 김백준 전 기획관이 가장 중요한 저 현재까지 참고인 거죠. 그런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아마 본지 재판 올라가면 김백준 기획관 전부 다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검찰 진술을 전부 다 부인할 거라고요. 예, 예, 그럼 예. 김백준 기획관은 증인 신청 검찰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게 재판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고. 그 두 분이 그럼 대질됩니까? 뭐 대질이라기보다는 뭐 대질 뭐 일종하고 대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피고인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른쪽에 앉아 있을 때 예. 저쪽 가운데 이제 증인석에 앉아 있을 거고 예. 어쩌면은 김백준 전 기획관의 재판을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하고 병합시킬 수도 있어요. 아. 이 저 국정원 특활비 사억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주범이고 김백준 기획관은 방조범이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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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김백준 기획관 재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을 기소된다 병합시켜서 아마 진행할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이고 앞으로도 무수한 네. 뉴스가 양산되겠네요. 예. 자 김용민의 정치 쇼 2부 여기까지고요. 김용민의 정치 쇼 3부로 넘어왔습니다. 자 LG 팬을 대표해서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 김용민이가 나왔고 또 두산 팬을 대신해서 이정열 전 판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나오셨고 다음 주부터는 넥센 팬도 한번 모셔서 3연구팀 아 좋네요. 네. 네. 이렇게 한번 좀 야구 얘기도 괜찮아요. 네, 한 주 정도는. 또 곧 이제 개막이 하실 말씀 있으시죠? 아, 지금 개막했죠, 지금. 개막했습니까? 아, 개막해서 지금 LG가 무려 3연패에서 제가 지금 혈압이 오른다는 얘기를 아까 한 거죠. 예. 다음 주에 제가 고혈압약 가지고.
계속 오를 거예요. 이 방송 들으시는 그 정치쇼 애청자분들 중에서 LG 팬이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 원래 그동안의 역사가 네. 어린이날에 두산과 LG가 항상 붙어요. 그전까지는 LG가 항상 두산보다 위에 있다가 네. 어린이날 패배하고 네. 그다음부터 다른 얘기하죠. 그런 패턴이었었는데 올해 좀 안타깝네요.